안녕하세요. 라무 농장입니다. 저희가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심었는데, 요 고구마 순을 반찬으로 해먹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구마 줄기를 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조금 따놨었는데, 지금 이렇게 해서 요 그냥 이쪽으로 줄기를 이렇게 꺾으시면 쉽게 따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반찬으로 고구마 줄기 나무를 해먹을까 해서 지금 이제 따려고 따고 있는데, 이제 참고로 요 줄기가 좀 새로 나온 좀 연한 잎이면 좀더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연한 잎을 따시면 좋은데, 근데 이제 그 단점은 요 보통 이제 나물로 해 먹을 때요잎 껍질을 벗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까가지고 벗기게 되는데, 이제 연한 잎 같은 경우는 좀잘안 까지고 안 까지니까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운 요런 잎으로 하시면 좀 그런 거는 좀 편하고요. 근데 맛은 어린 연한 잎이 조금 더 맛은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냥 옆으로 쑥뚝뚝 이렇게 끊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경작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요 순이 너무 많이 벌면 요 고구마가 이제 그순 밑에도 이제 달리게 되는데, 그러면은 커다란 고구마가 아니라 이제 그 순에도 고구마가 맺혀서 이제 먹지는 못하고 조그만한 짜잘한 고구마가 달려서 이제 순치기 하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70, 80cm 이렇게 자르기도 하시고, 아니면 뭐 이거 순을 걷어서 이제 위로 그 뿌리가 이제 땅에 뿌리 내지 못하게 이제 올리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,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 뭐 이걸 판매를 하나 이런 걸안 해서 그렇게까지 해마다 하진 않았고요.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맘때쯤에 이제 고구마 순 줄기 이제 나무를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해 먹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따고 있고요.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갈색인 게좀 오래된 잎이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푸른색인 이게 이제 새로 난 잎이고,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갈색인 요게 약간 묵은 줄기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까기가 수월하고요. 요거는 좀 까기가 그렇게 약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묵은 가지를 따시는 게뭐 껍질 벗기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. 그리고 얘네도 어쨌거나 이제 광합성을 하고 나서 그 광합성 영양분을 다 이제 고구마 뿌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해서 너무 많이 섞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듬성듬성, 어차피 줄기가 많으니까 듬성듬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고구마 순을 이 정도 따는데요.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먹을 반찬으로는 충분하고요. 이제 고구마 순 요 줄기를 이제 벗겨야 되는데,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, 그러니까 고구마 순 줄기를 소금에 좀 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대신 너무 많이 절이면 요 줄기가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안 벗겨지니까 살짝만 한 2분에서 3분 뭐 이렇게 살짝만 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고구마 순에 물로 깨끗하게 한번 씻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붉은 소금으로 요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를 절여놨습니다.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고구마 순을 손톱으로 하시면 손톱 위에 이제 그 약간 까맣게 물들거든요. 그래서 뭐 라텍스나 이런 딱 맞는 장갑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는 지금 요 농막에는 위생 장갑만 있어서 이제 위생 장갑을 끼고 이제 제가 하는데요. 끝에를 이렇게 부러졌네. 해서 줄기를 이렇게 벗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벗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쪽 한번더 까서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벗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벗겨집니다.
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면 여기 홈 여기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. 홈은 이렇게 이제 그 벗겨지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되는데, 이게 어차피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홈 부분은 자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벗겨내면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. 근데 다 벗겨내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벗긴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여지고요. 최선,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벗기면 좀 손쉽게 고구마 순을 벗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이렇게 검은색 줄기, 약간 묵은 줄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고요. 이렇게 푸른색의 예, 새로운 줄기 어린잎은 조금 잘 안 되긴 하는데, 네,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이렇게 쑥 이렇게 벗겨지고요. 나머지 여기도 살짝 까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이제 벗겨졌고요. 예, 먹기 좋게 한 10cm 정도로 까서 나머지 남아있는 거를 하고, 이것도 해서 남아있는 줄기들을 이렇게 벗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도우미 람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람스 도와주세요. 안녕. 여기요. 요 끝에를 아니 반대쪽으로 반대로 입 있는 데를 살짝 꺾어서 살짝만 끊으면 안 되고 아빠 여기 좀 더 줄게요. 살짝 이렇게 해서 요 얘가 이렇게 벗겨지게 됐다. 그래서 잡고 여기인데 아빠가 하자. 잡고 이렇게 내리세요. 그렇지. 그럼 이렇게. 그럼 이제 반대쪽도 살짝 꺾으세요. 반대쪽 살짝 이렇게 꺾었으니까 이렇게. 네. 네, 이렇게 소금에 좀 절이면 이렇게 좀 편하게 까실 수 있으니까 꼭 소금에 절여서 하시면 이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안 절인 이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건 어느 정도 되는지.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끝에를 해서 내려가는 거는 얘도 잘 이렇게 내려가는데요.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. 이 뒤에 있는 이제 안 벗겨진 이 뒤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가 좀 그렇게 얘는 잘 되네요. 다 안 되더라고요. 아까 해봤는데, 이제 촬영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한다고 해봤는데, 요거는 이렇게 잘 내려가는데, 이 뒤에 반대 부분이 이렇게 좀 끊어지면서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. 네. 얘는 좀 문 가지여서 그런지 잘 되는데, 특히나 이제 요런 지금 아까 푸른색의 새로운 가지, 요런 가지들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. 네. 했는데, 이것도 잘 되네요. 깔끔하게 되네. 그래서 요 가지도 한번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좀 갈라지면서 잘 뜯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이제 여기도 그렇고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좀 뜯어서 해도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, 아까 되는 그래도 이렇게 줄기가 다 갈라지지 않고 깨끗하게 한 줄기로 해서 이제 잘 벗겨졌는데, 절이지 않은 거는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지금 이 줄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.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
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고 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좀 까시려면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고구마 순 나물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순치기를 좀 해봤고요. 그 다음에 껍질까지 벗겨봤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요거 집에 가져와서 나머지 해서 요리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